아, 라이브 처음이신 분들이 오늘도 많으시네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마무리로 너구리송 해달라고요? 여기 너구리송 아시는 분 계신가요? 계신가요, 너구리송? 지난주에 오랜만에 거의 한 2년 만에 불렀는데, 여기 계시는 분, 알고 계시는 분들은 또 다시 오신 분들이군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지 않은 김에 새로운 오프닝송을 한번 살짝 몇달 전에 이 곡을 딱 처음 받았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해달라고 이렇게 작곡가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로 가끔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설거지하고 있을 때 갑자기 막이 음이 생각나고, 아니 한 번밖에 안 들었는데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네, 그게 왜 생각이 나지? 이러다가 요즘에도 계속 생각이 나길래 요걸 다시 조금 이렇게 업그레이드하고 수정해가지고 이 곡이 탄생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요거 이제 처음 들으시면은 뭐야?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자기 전에 이거 계속 흥얼거리고 계실지도 몰라요. 요번 거는 약간 좀더 고퀄인데, 제가 요거를 그대로 계속 틀어놓기만 하면 음원이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계속 주저리주저리 떠들 거예요. 홍홍홍홍 이렇게 끝낼 거예요. 돼지 곱창을 먹어보자, 이렇게 하면서 순대 곱창을 먹어볼까, 따따따라라 할까지 이걸 같이 가면 음원 유출. 이렇게 괜찮죠? 이게 버전이 세 가지가 있어. 요게 첫 번째 이제 메인으로 쓸 버전이고요. 이게 악기를 다르게 해서 이렇게. 세 번째 버전, 요건 좀더 이게 장난스러운 버전. 괜찮죠? 아예 뽕삐리라니요. 이게 약간 첫 번째 곡은 약간 이 베토벤 바이러스, 이거 아시는 분 계신가? 드드드드드드드드드 막 펌프라고 예전에 발판에 이렇게 네개 있는 오락실에 막 그런 거 있어요. 밟아서 막 리듬 하는 게 있었는데, 그거에서 약간 모티브를 얻어서 약간 그런 현악기의 그 느낌을 살려서 작곡을 한 거고, 그래서 이렇게 드르드드르드 막 이런 현악기 느낌, 그런 느낌을. 아, 펌프 요즘도 있어요? 제가 오락실을 안 다녀가지고. 그래서 요런 전자 바이올린 느낌을 했는데, 사실 제가 요걸 뺀질했거든요. 아, 곡이 너무 좀더 고급진 느낌이었으면 좋겠어요. 스트링이 좀더 고급스러운 느낌이면 좋겠어요 해서 이제 기타 버전으로 바뀐 거예요. 술 먹은 것 같다고요? 안 먹었습니다. 진짜 올해 수능 금지곡을 만드는 게 목표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좀 음악이 기존에 쓰던 것보다 좀더 길어가지고 가사 만드는 게좀더 힘들어졌고, 그 가사에 맞춰서 영상 소스를 집어넣는 게좀더 힘들어졌어요.